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공무원 시험, 관운이 있냐 없냐, 관지군이 있냐 없냐 이럴 때 보편적으로 사주에서 식상이 많이 있는 경우, 식신과 상관이 많이 있는 경우는 관을 극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인연이 없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식상이 많으면 당연히 관을 극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관직, 공무원 이런 부분과는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주가 그렇냐?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아닌 사람을 오히려 식상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쪽과 인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상담이 됩니다. 오늘 이 사주는 저에게 다른 사람들 서너 군데 상담을 받고 저에게 와서 이 당사자와 부모가 와서 어머니가 와서 저에게 상담을 받고 간 사례입니다. 저는 이 사주가 반드시 공무원에 합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례입니다. 그분 말로는 그 어머니 말로는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합격한다고 하니까 마음은 좋다 그러면서 갔는데 저는 이 사주는 미래 이야기지만 그냥 100% 공무원 합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김효생입니다. 김효생. 그 다음에 병인 개묘, 그 다음에 임술 이렇게 있습니다. 임술. 남명입니다. 남자입니다. 당연히 이 사주가 개수를 갖고 있으면서 일간 개수의 인월이니까 병화가 됐으니까 굉장히 머리 좋죠. 머리 좋습니다. 공부 잘했죠. 공부 잘하고 있고 머리 좋습니다. 이렇게 이 사주에서 여기에 묘, 인 이게 식신과 상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글우글 해요. 이렇게 있으면 관을 극하죠. 얘를 극하죠. 다 극하게 돼 있죠. 목공토를 하게 돼 있죠. 여기에 또 다시 편관이 있고 여기에 관계된 것 얘가 그래도 뿌리를 갖고 있는데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병화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디 가서 보면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대운에서 또 한번 여기를 아프게 만듭니다. 을초 갑자 개해 무술 이렇게 나옵니다. 무술. 그 다음에 오대운 15, 25, 35. 현재 25세입니다. 25세. 사주에서 또 다시 해가 들어와 있어요. 해가. 해가 들어오면서 여기서는 해묘미 해묘미 또 인의 합 인과 해가 합을 해서 육합을 해서 오행상 목을 만들고 또 해미 합을 하니까 엄청난 목의 기운 자체가 강하죠. 이게 목의 기운이 강하니까 여기는 당연히 시험과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올해가 개묘년이에요. 똑같이 개묘가 이렇게 같은 글자가 겹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 들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일간 개수를 갖고 있다. 또다시 올해 개묘년이다. 그러면 여자들 같으면 반드시 이렇게 글자가 있다면 개묘가 개묘 일간을 갖고 있다면 올해 이성, 직업 이성과 직업을 만날 수 있는 해다. 이성을 만난 해요. 직업을 갖는 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단 조건이 하나가 있다. 신강사주다면 신강사주는 100%다. 신약사주다면 그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강조하라. 신강사주다면 이성문제 남자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직업을 갖게 된다. 여자들은 신강사주 신약사주는 허해서 약하겠죠. 남자는
신강사주들은 당연히 올해 취업이 된다. 승진이 된다. 100% 걸겠습니다. 100%. 100%다. 그리고 남자는 올해 결혼한다면 아이가 태어나는 해다. 이렇게 100% 때리겠습니다. 개가 개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개가 같이 겹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 갑진년에는 갑목이 들어오면서 진술 상충을 빵 때리죠. 진이 때리면서. 또 천간에서 갑목이 들어오니까 상관이 되니까 오행상 목이 많은데 얘가 묘술 합도 주고 인호술 합을 해요. 그걸 하면서도 그 가운데는 통과를 시키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묘술 합은 화기고 인술 합하면서 화기가 들어오면서 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살짝살짝 보이지 않게 도와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온전하게 깨지지를 않아요. 극하고 그냥 극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걸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화가 통관을 시켜주니까 얘가 꺼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내년에 갑진년이 들면서 얘를 상충 딱 때리면 얘를 뻥쳐서 무토를 올려놓죠. 무토를 올리면 개수가 홀라당 잡아먹죠. 무토가 뭐냐? 관이다 이 말이죠. 관. 그래서 정관이 들어오니까 관운이 있다. 시험에 합격한다. 갑진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놈이 옆에 있는 지는 경쟁자죠. 경쟁자. 비거. 진술 상충 때리면 얘는 의고 여기서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경쟁자보다 얘가 특출나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에서 괜찮은 점수로 합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꼴 가까스로 합격하는 것이라 괜찮은 점수로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설령 만약 갑진년을 혹시 아파서 놓친다 해도 갑진년 시험 못 본다. 을사년이 들어오면서 사가 들어오면서 을사에서 사 속에 있는 무토가 있다 이 말이. 무토가요. 무경병인데 병부가 무토가 있으면서 이 개수에게는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뭐냐 관이 됐기 때문에 간투를 쓴다 이 말이. 그래서 어쨌든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묘인묘에서 갑진에서 내년 갑진년에서 들어오면서 어쨌든 이런 목의 기운이 있는데 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 진이 들어오면서 얘는 토예요. 토. 토. 관이죠. 얘가 어쨌든 목국토를 한다 해도 얘 위라고는 방압을 하든 어쨌든 해도 얘가 이 안으로 어쨌든 뿌리를 내리고 들어오는데 이 진은 파괴가 되질 않아요. 얘를 포용을 합니다. 포용. 니들이 아무리 극해도 아무리 극해도 괜찮아. 니들 내 턱밭에서 놀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토는 당연히 여기서 힘을 잡고 살기 때문에 100% 미래 이야기지만 미래 이야기죠. 여기서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주가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떤 항목보다 중요한 게 좋은 게 미래 이야기면 정확하게 예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정확합니다. 이 사주는 정확. 그냥 불구도 뻔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식상이 많이 있고 대운까지도 식상이 돌아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 당연히 관과는 기운이 없죠. 약하죠. 그런데 이 술이라는 글자가 이 술이라는 글자가 아주 조합이 잘 이루어져 그걸 봤지만 통관을 갖고 있는 기운을 갖고 있고 세운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개수는 머리가 좋은 친구다 이걸 이야기하죠. 진짜 행시 봐도 될 친구인데 7급 준비를 하는 건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괜찮으니까 도전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식상이 많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관을 극하니까 관과는 인연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술 상충 들어오면 내년 상충살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서 상충이 되니까 좋지 않은 거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예술은 상충이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시험과 승진과 합격에서는 아주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길충이다 이렇게 보겠죠. 길충. 길충이라는 거죠. 기란충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흉충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례에서는 좋은 시험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사례입니다.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내년이니까 미래이죠. 합격에 대한 이야기. 합격할 수 있는 사주다. 명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떤 학문보다도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치고 나가서 준비해서 내년에 합격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주입니다. 식상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주가 관과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의 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